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 몽키입니다. 지금 제 모습이 좀 많이 좀 초하죠? 네. 지금 머리도 막 뒤에 다 뜨고 지금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즘 생각하는 게 많아서 그런지 오늘 또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져가지고 뒤척이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오늘 지금 현재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또 제가 어차피 새벽 6시에 레슨이 있는데 그 전에 뭐 잠이 깨버려서 최근에 좀 뭐 여러 가지 뭐 바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그 유튜브에 또 영상도 못 올리고 해서 지금 오늘 그럼 좀 일찍 나가서 영상을 촬영해 볼까 해서 오늘 뭐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점 좀 너그럽게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원포인트 강의를 할 내용은요, 바로 발리를 할 때 공과의 거리가 자꾸 가까운 분들에 대한 그 이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요, 초급자도 그렇지만 중급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자, 초급자분들은 이 공과의 거리가 가까운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왼발이 나갈 때 어떻습니까? 공이 날아오는데 무조건 왼쪽 방향, 포발리로 기준을 잡았을 때 왼쪽 방향, 그 다음 백발리 기준을 잡았을 때는 오른쪽 방향, 오른발이 이렇게 나가야 되면 공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거의 대부분 초급자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왼발이 이쪽으로 나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12시 방향 앞쪽으로, 백발리 할 때도 오른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자꾸 초급자 때부터 열어주는 발리를 먼저 해주셔야 어떻습니까? 몸의 밸런스와 공과의 거리 유지를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급자분들이 문제입니다. 중급자분들이. 중급자분들. 자, 중급자분들이 왜 문제냐면요, 이 왼발이 나가는 거는 맞춰줄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원인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뭐냐면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첫 스텝을 딛기 전에 대부분 뭐 어떤 지도자분들은 오른발을 뭐 한 번 딛고, 그죠? 오른발을 축으로 잡고 왼발로 다 나가라고, 나가면서 임팩트를 맞추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죠. 지도를 하시죠. 자, 맞습니다. 오른발로 포발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발을 먼저 축을 잡아놓고 왼발이 나가면서 임팩트를 해야 되는데 이 오른발이 대부분 문제라는 거죠. 오른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른발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몸의 체중을 오른발로 너무 많이 간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 준비 자세를 했을 때는 몸의 밸런스가 어떻습니까? 발리 준비 자세 할 때 50대 50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플릿 스텝을 하고 포발리 쪽으로 공이 날아오면 대부분 분들이, 중급자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발로 체중 이동이 거의 100% 다 넘어가요. 오른발로 하나 이래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제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벌써 테이크백을 하면서 체중이 내가 오른발로 거의 100% 다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몸이 벌써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공이 지금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고 벌써 이 몸의 밸런스 때문에 오른발로 다 가버린다는 거죠. 몸의 체중 이동이 여러분 보셔도 어떻습니까? 테이크백을 하면서 벌써 이만큼 몸이, 내 몸의 가슴 방향이 이만큼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잡을 때부터 공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거죠. 백발리도 마찬가지. 여기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왼발로 체중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를 하신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포발리는 오른발, 백발리는 왼발이죠. 이 첫 발에 체중 이동이 100% 되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50대 50 비율이죠. 자, 포발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내가 포발리 쪽으로 공이 날아올 때 테이크백을 하면 지금 50대 50 비율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는 60대 40 정도의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오른발에. 자, 이만큼 100%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살짝 그냥 내가 테이크백을 하면서 그냥 왼발도 지금 딛고 있죠. 왼발도 딛고 있는데 오른발에 약간 더 힘을 디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테이크백 밸런스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이만큼 다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과의 거리가 가까운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50대 50 비율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한 10% 정도만 이쪽으로 조금 더 옮겨주고 테이크백을 하면 몸의 움직임이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테이크백을 할 동안에 많이 움직이지 않죠. 많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습니까?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보고 가까우면 왼발이 빠져주고 그 다음 뭐 적당하게 오면 왼발이 앞으로 가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공이 옆으로 많이 빠지면 내가 체중을 좀 더 오른발로 하면서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 이동이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때 많이 체중 이동을 하지 마시고 내가 50대 50 비율로 잡았으면 다시 오른발에 60, 왼발에 40 정도의 밸런스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공과의 거리를 왼발로 조절을 하는 것이죠. 가까우면 빠져주고 적당히 오면 앞으로 들어가주고 그 다음 빠지면은 옆으로 가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적받으실 때 왼발 가까이 가지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포발리 할 때. 근데 중급자분들은 이렇게 왼발이 옆으로 가서 임팩트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도 공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 최종적인 왼발이 아닌 지금 오늘은 제가 지금 포발리 기준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동호인분들을 보면 이 포발리보다 백발리가 공과의 거리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가까운 경우가 중급자분들도 자, 그 강의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저 오늘은 바로 그 포발리 기준으로 백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적용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면 내 몸에 테이크백을 할 때 내 몸의 밸런스가 100% 일로 다 넘어가지 마시고 그죠? 한 10% 정도만 50대 50 밸런스에서 10% 정도만 살짝만 오른발로 중심을 약간 그냥 내가 허벅지 힘이 진짜 지금 이 상태에서 약간 이래 잡아준다는 느낌으로만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테이크백 그죠?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 위치를 보고 공과의 거리를 보고 가까우면 빠지면서 임팩트 그 다음 적당하면 앞으로 들어가면서 임팩트 그 다음 빠지면 왼발이 옆으로 나가면서 임팩트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왼발이 무조건 옆으로 다가가서 나 지금 왼발을 옆으로 빼고 있는데 왼발이 공에 다가가지 않고 있는데 왜 자꾸 공과의 거리가 가깝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중급자분들은 네 그래서 좀 임팩트를 하실 때 공의 정확성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되시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지막 최종적으로 뒤져주는 발이 아닌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을 할 때에 이 몸의 체중 이동에 대한 밸런스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과의 거리를 맞추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마디로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공 날아오는데 무조건 체중 이동 이렇게 하면 갔다가 각각 못하면 다시 또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죠. 테니스는 몸의 밸런스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포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핸드로 예를 들자면은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무조건 몸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왼발이 왼발과 몸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공 오면 다시 왼발 다시 이렇게 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안 갔다면 나는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움직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는 공을 갔다가 꼭 굳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 발이 일로 빠지고 그러면 필요 없는 스텝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몸의 밸런스도 많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임팩트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리는 상대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관계라면서도 딱 잡혀있는 동작이 만들어져야 돼요.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 밸런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공이 너무 빨리 오니까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공이 태에 맞을 확률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자, 오늘의 이 강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오늘부터 한번 코트장에 나가셔서 연습을 하실 때 그 지금 내가 레슨을 하실 때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 포발리나 백발리 마찬가지입니다. 체중 이동을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기존의 준비 자세에서 10% 정도만 이동을 하시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포핸드는 왼발, 백핸드는 오른발로 공과의 거리를 조절을 하시면서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지금 발리보다 100% 자신합니다. 더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고 힘있게 눌릴 수 있는 발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급자분들 아마 모르고 계셨던 부분일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레슨 하기 전에 이렇게 우연찮게 눈이 떠져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막 많이 하고 싶었나 봐요. 요즘 최근에. 근데 좀 시간도 여의치 않고 요즘 좀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아서 늘 많은 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은 늘 쓰고 있습니다. 몽키 테니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의 강의를 잘 숙지하고 커트장에 나가셔서 한번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